이번 세다 세다 하니까 헛! 하세 머리 자 2대10 정인호 자 너무 하나요? 만만찮아요 만만찮아요 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해리포터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도망갈까? 네, 저는 비긴 어게인 음악 힐링 영화를 추천해드립니다. 팬분들은 다 아시는데 이제 TXT 현준이와 스트레이키즈의 장빈이와 고든자이드의 영태경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친해진 분이 세븐틴 승관이 형 정말 아주 조금씩만 한번 해볼까요? 아 우리 보민군은 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아 그렇죠. 네 저희가 지 독하게 혹 독하게 포이즌을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골든차일드의 스페셜 무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에이티즈의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민호가 말했듯이 그 저희 에이티즈와 함께하면 모든 걸 이룰 수 있고 저 그 고든차일드 선배님의 진이라는 곡을 들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아 네 좋아요 아 왜냐면 또 고든차일드 선배님께서 또 저희 언급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 고든차일드 선배님 팬분들한테 감사하고 몬스타엑스 선배님 팬분들한테 감사하고 에이티는 이번 크리스마스도 에이티즈와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요. 네 이번 겨울은 굉장히 추울 거라고 예상되니까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여러분 이불 밖에서 나오시지 마시고 귤 까 드시면서 저희 골든차일드와 함께 네, 맛있는 크리스마스 보내요. 행복합시다. 네. 소식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제가 연습 중에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되어서 오늘 무대는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저희 에이티니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에이티즈 무대 많이 많이 지켜봐주세요. 이번엔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는 이번 앨범의 수록곡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 수록곡 중에 스타 1117이라는 곡이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보민 씨 들어보실 거죠? 당연히 들어봐야죠. 네, 그러면 혹시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Looking for star, looking for love 그대는 나만의 별 네, 이런 노래입니다. 야, 그리고 또 제가 소문 하나를 들었는데요. 저랑 비슷한 매력을 갖고 계시네요. 요생남이 있다고 들었는데 비슷한 매력? 네, 네. 제가 바로 어떤 분인가요? 요생남입니다. 네, 요즘 네. 또 아이돌이 소개하는 음식 레시피가 인기잖아요. 성화 씨만의 특별한 비밀 레시피 하나만 알려주세요. 레시피보다도 성화만의 라면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네네네. 추운 겨울날 캠핑장에서 먹는 라면이 가장 맛있잖아요. 아, 그렇죠? 너무 맛있죠. 그 기분을 집에서 느끼고 싶으시다면 베란다에 가서 라면을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신선하네요. 이렇게 무대가 자연스러워지고 되게 멋있어졌는지. 아 저는 일단 저를 7글자로 얘기 얘기해주세요. 저는 방송이 끝나고 맨날 모니터링을 계속했어요. 각 방송마다 맨날 모니터링을 하고 카메라를 맨날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매일 연구를 했어요. 다른 선배님들 무대도 보면서 연구를 계속했어요. 참고한 아티스트나 선배님이 있으신가요? 엑소 선배님도 계시고 스트레이키즈 선배님도 계시고 골든자이드 선배님도 계시고 되게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영상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멋있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에이티즈에게 축하할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내 첫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고 축하드립니다. 혹시 스포일러 조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2월 8일, 9일 이틀간 저희가 한국에서 콘서트를 첫 번째로 진행하는데요. 네, 저희가 못 보여드린 수록곡들도 많이 있으니까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제 옆에 있는 들려드리는 곡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의미가 큰 무대이고 노래인 만큼 집중해서 보면 좋은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의 포인트는요. 저희가 1년 전에 그 데뷔하기 전에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저희가 사복을 입고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그때랑 느낌이 100% 비슷하진 않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의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무대 풋풋
어떤 매력까지 함께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h-huh, my clothes. 네, 그렇다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ATG의 스페셜 무대 우리 언제 저희요? 아스트로 사나 스트레이키즈 현진이 그다음에 골차 보민이 데이비식스 태위 그다음에 에릭이랑 선우까지 네, 그럼 이번 신곡 원더랜드는 어떤 곡인가요? 네, 이번 신곡 원더랜드는요 ATG표 행진곡입니다. 네, 무대를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강렬함이 포인트인 곡입니다. 네, 소개만 잠깐 들었는데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또 ATG 하면 퍼포먼스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쵸? 포인트 안무 짧게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네, 저 이번에 원더랜드 포인트 안무는 저희가 서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타이틀곡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가자. 에어웨어 가자. 자, 2020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전동훈련 선수. 현진이랑 종호는 아 진짜 감동이었는데 둘이서 돈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신발을 선물해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친구들이 사랑스러웠던 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감동이었어요. 애들이 평소에는 굉장히 친절하기도 하지만 남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 애들끼리 있다 보니까 무뚝뚝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럴 땐 굉장히 감동이더라고요. 고마워 얘들아. 네, 친구 만나 보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영광스러운 1등을 저희 A팀이 만들어주셔서 너무 A팀들 너무 감사하고 저희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뭐 우리 무엇과도 우리 멤버들한테도 감사하지만 또 저희를 또 이렇게 항상 이쁜 무대에 즐게 해주신 두 분들도 감사하고 저희가 또 부모님,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사랑하는 형, 동생한테 너무 고맙고 무엇보다 제가 또 이렇게 아이돌 할 수 있게 도와준 또 우리 은태경이랑 윤준이한테 너무 고맙고